빨간 진목이 한 마리가 알을 낳고 있습니다. 암컷 모기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은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알들은 보트 모양으로 붙어서 부화될 때까지 이리저리 물 위를 떠다닙니다.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틀 정도입니다.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모기의 유충은 장구벌레란 이름을 따로 갖고 있죠. 수많은 알집이 몰려있는 곳에서 알집당 200개의 알이 한꺼번에 부화를 시작하면 웅덩이는 금세 장구벌레 천지가 됩니다. 장구벌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꽤 귀엽게 생겼습니다. 장구벌레들은 물속에서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면으로 올라가 꼬리 쪽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쉽니다. 부산스럽고 활발해 보이지만 이들은 물속 생태계의 최말단입니다. 송사리는 장구벌레에게 상어와 같고요. 잠자리 유충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성체와 유충 모두를 잡아먹는 잠자리는 모기에게 최대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운 좋게 송사리와 잠자리 유충의 공격을 피했다면 며칠 뒤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머리에 두 쌍의 호흡관이 있고 머리와 가슴부가 분리되지 않아서 새우처럼 웅크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번데기 시기는 약 이틀. 이제 껍데기를 벗고 성충으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화가 시작됩니다.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는 빨간 진목이 한 마리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모기의 얼굴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기는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곤충 중 하나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히말라야 산맥에서 열대 바다까지 매일매일 수십억 마리의 모기가 새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모기만큼 큰 영향을 끼친 곤충은 결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따발롱 지역에 사는 다르시니 씨는 집 밖에서 자유롭게 다녀본 지 오래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당에 나오는 정도입니다. 시장에서 농장에서 험한 일도 척척 해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했던 다르시니시의 일상을 무너뜨린 것은 코끼리처럼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다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사 잔소리입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코끼리처럼 부은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 pernah kemana-mana dimarahin sama bapaknya. Sebabnya kalau jalan terus jalan kan pulang sakit. Angger jalan jauh itu sakit. Sedangkan ke dapur aja lama-lama capek sakit loh om. Itu tahu penyakit kaki gajah penyebabnya sebabnya apa itu tahu? Enggak tahu aku sebabnya apa kaki gajah enggak tahu. Enggak pernah dengar dari puskesmas penyebabnya dari nyamuk atau apa? Ya bilangnya kaki gajah gitu aja dari mana penyakit itu enggak tahu enggak dibilangin. Jadi ya aja aku ya minta obat gitu aja. Dikasih obat kaki gajah itu diminum gitu aja. Enggak pernah kemana suntik pun enggak pernah. Takut. Takut suntik jadi enggak mau suntik. Suruh suntik sama bapaknya itu enggak mau aku wong takut enggak mau suntik. Gitu aja. 일명 코끼리 다리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은 더 모릅니다. 그녀의 다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시장에서 일하는 피트리아 씨도 코끼리 다리병 환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제대로 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에 갈 여유는 없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그저 주무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사슴이 문제였을까요? 다리 바 사리아 파시엔 itu ibu itu penyakit namanya apa? Itu namanya penyakit filariasis atau penyakit kaki gajah. Biasanya disebabkan oleh cacing filaria yang ditularkan melalui nyamuk. 필라리아라는 기생충은 우리말로 사상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처럼 실 모양의 긴 선충으로 척추동물의 순환기나 근육 등에 기생합니다. 이 기생충을 옮기는 운반자가 바로 모기입니다. 환자에게서 모기로 넘어간 마이크로필라리아는 모기 안에서 성장한 다음 번식을 위해 사람에게 들어갈 기회를 노립니다. 새로운 숙주를 찾은 기생충은 림프절에서 성장, 번식하고 생을 마칩니다. 죽을 때 사체에서 생긴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코끼리 다리병이 발생합니다. 코끼리 다리병은 고대 이집트 유적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역사가 긴 병입니다. 당장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따발롱 마을의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혈액 검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Si ceramah, tapi nanti ke sini tuh. Ini yang di rumah ini. Ibu ayah, yuk, Bu. Enggak sakit-sakit, Bu. Nanti diperiksa dua macam penyakit, Bu. Filaria dan malaria. Yuk, sini, Bu. 사상충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발생하기 전 치료를 하면 코끼리 다리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주민은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사상충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디작은 모기가 선물한 병치고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결과죠.